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광물을 꼽으라면 아마 누구라도 리튬을 꼽을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시 중인 탄소 중립 때문인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경우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신차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Fit for 55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벌써 도래했죠. 그런데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였다면 전기차의 연료는 배터리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1990년 일본의 소니가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로 지금도 그 원천 기술을 뿌리로 삼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는 폭발하는데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매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600% 이상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는 국가 차원에서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생각지도 못한 국가가 한국에게 리튬 광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8월 30일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는 어마어마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화산 분화구 맥터미트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지질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이번 탐사에서 최대 4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그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은 2,3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호수였는데 미국에서 최소 2천만 톤이 넘는 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이는 세계 최대 리튬 공급 국가인 칠레나 호주 전체 매장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만약 이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면 그간 칠레, 호주, 중국 등이 장악했던 리튬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여기에 전기차 자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산이 개발되더라도 중국 배반 부를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기업인 중국의 간펑 리튬이 최대 주주인 리튬 아메리카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리튬 네바다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리튬이 발견되었어도 한국의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생산 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리튬 광산을 공동 개발하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왔는데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재건협력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전 국토가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국토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는 거대한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가령 수도시설, 도로, 교량, 병원, 학교 등등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을 다시 지어야 하죠. 이에 지난 6월 런던에서는 2023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2만 3천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와 300개 이상의 교량, 630만 킬로미터 철도망 및 41개 철도 교량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전쟁이 끝나는 즉시 도로, 교량,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는 등 긴급한 인프라를 복구한 후에 2025년까지는 임시주택, 학교, 병원 건립, 2032년까지는 경제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립, EU 최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 비용에 대해 세계은행은 올 3월 기준 531조 원을 제시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000조 원은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파견한 재건 협력단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은 자원개발 분야 협력입니다. 젤렌스키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의 리튬 광산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즉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리튬 채굴과 더불어 관련 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구상이 매력적인 것은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리튬 보유국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등 동부 지역에는 산화 리튬 약 5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은 물론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이에 호주의 유러피언 리튬은 2021년 리튬 매장지 두 곳에 대한 개발 허가 확보에 나섰고, 중국의 청신 리튬 역시 같은 곳에 대한 개발 허가에 입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리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석탄과 철, 티타늄에 의존하던 경제의 변화를 주고 우크라이나에 잔뜩 매장된 리튬, 구리, 코발트, 니켈 등등에 대한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역시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엄청난 양의 리튬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리튬의 경우 희귀 강물은 아니지만 몇몇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 콩고, 호주가 전 세계 리튬, 코발트,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물론 리튬이 침공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개전 직후 가장 많은 광물이 매장된 동부 지역을 장악한 것을 본다면 충분히 침공 동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의 동기로 삼을 정도로 많은 매장량을 가진 리튬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자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국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에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의 무기 지원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약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자신들을 힘껏 지원해준 국가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해야 하고 그것은 2천조 원에 달하는 재건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재건 협력단에게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 리튬을 공동 개발하자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점은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리튬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하연석이라 불리는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6%가 매장됐다고 하죠. 하지만 리튬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치솟기 시작하자 이들은 리튬의 국유화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이전에 단일 리튬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유니 소금호수를 가진 볼리비아의 경우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략광물로 지정해 모든 민간기업들의 탐사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한 상황이죠.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법을 개정해 리튬 국유화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날이 갈수록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매장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제안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요청한 분야는 리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원전 분야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단일 시설로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러시아는 개전 직후 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지뢰를 매설해 두었죠. 개전 이후에도 한동안 가동되기는 했으나 양측 전투로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외부 전력 공급이 수차례 중단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원전 인근에서 끊임없이 폭발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순간 원자로 6개를 갖춘 자포리자는 방사능 누출 위험이 상당한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총 4개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이후 오데사와 체르카시 지역에 2개의 대형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전력 수요와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에 전기를 팔 계획인데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에너지 그리드가 새로 조성되면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기술 협력과 정유시설 개발 및 증설 협력도 요청했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생각으로 유럽연합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무기 분야의 협력도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칫 전쟁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미국의 물밑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한국산 무기 부품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을 누비고 있죠. 왜냐하면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를 바탕으로 만든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이후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이를 수출하거나 타국에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폴란드가 한국에게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세계적인 로이터 통신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 정부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한 후 폴란드에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작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보면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한국의 방산 제조 기술이 합치면 나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유럽 수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왔는데, 과연 한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얻은 러시아 최신 무기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한국은 이번 재건협력단의 방문으로 2천조 원에 이르게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